자, 또 하나 질문을 한번 볼까요? 재수술 전에는 초음파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? 자, 이런 질문이 있어요. 자, 재수술을 할 때, 1차 수술을 하셨다는 의사 선생님이 나였다면은, 그거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. 다 알고 있으니까. 근데, 다른 의사 선생님이 수술한 거를 제가 이제 재수술을 한다라고 할 때는, 도대체 수술을 어떻게 해놨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수술 플랜을 잡으려고 하면은, 어느 정도의 그래도 그 자료들이 있으면은 좋죠.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. 속 안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,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뭐 교과서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유방 확대에서 이런 미용 수술에서는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의사들마다 그냥 다 다르게 하고 있는 건데, CT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, 또 CT라고 하는 이제 기계 자체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잖아요. 뭐 대학병원급, 뭐 종합병원급이나 사실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, 뭐 등치도 크고, 그리고 방사선 피폭약이 있어요. CT는 상당히 많은 양의 방사선을 쬐게 되죠. 그런데 초음파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. 뭐 칼로 쬐는 것도 없지, 아픈 것도 없지, 그다음에 방사선 뭐 이런 것도 없지, 비용도 싸지, 그다음에 뭐 이제 체급이 크지도 않고, 뭐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그래서 많이 많이들 하게 된 거예요, 사실은. 초음파 검사가 대중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다가 보니까, 뭐 이제 가슴 재수술 정도, 이제 이런 때에도 초음파 뭐 이제 하는 거 괜찮지 뭐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만약에 초음파가 아프다거나 뭐 어딘가 뭐 째서 피를 내고서 하는 검사라든가 이러면은 하지 말라고 했겠죠. 성형외과적인 이제 미용 수술에서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혹시 보현물 파열이 있느냐, 그다음에 보현물의 주변 상황, 주로 장액종, 혈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을 확인하는 데 가장 적합해요. 그두 가지 이제 파열 여부와 보현물 주변 공간의 어떤 상태. 이거를 보는 데 있어 초음파는 상당히 가치 있는 정보를 아주 빠르게 줄 수가 있어요. 딱 대면은 보여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수술 전에는 초음파보다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, 이제 초음파로 근데 이제 모든 거를 다알수 있는 건 아니죠. 뭐 예를 들어 이제 리플링이라든가 뭐 윗빠짐, 위치 이상, 뭐 유방 합체증, 뭐 만져짐, 뭐 애니메이션, 더블 라인, 뭐 이제 이게 더블 라인이 맞아요? 이거는 눈으로 보면은 아는 거지 초음파를 대서 진단하는 게 아니거든요. 또 리플링 진단 또 그것도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. 구축 진단 손으로 만져가지고 딱딱한지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거든요. 그거는 초음파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구축이 이제 온 환자분들 구축이 뭐 1, 2, 3, 4급이 있는데 비핵화 3, 4급이라면은 재수술에 이제 적응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비핵화 3, 4급에서는 피막의 두께가 초음파에 몇 밀리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지도 않아요. 그게 얇은데도 굉장히 딱딱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. 이런 부작용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재수술하는 의사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수술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음파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보형물의 뭐 이제 위치, 뭐 근육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, 근육이 뭐 이중평면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로 대응운이 딸려 올라가 있느냐,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가치 있는 정보가 이제 됩니다. 재수술은 전신 마취로 해야 되느냐, 수염 마취로 해야 되느냐, 자, 이 부분입니다.